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식을 보는 순간 이거 진짜야, 이거 실화냐 이런 식으로 좀 의심을 하게 만드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봤는데요. 기사를 읽다 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러분께서 또 댓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리넷 코리아의 기사인데요. 과학자들이 1분을 59초로 줄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야, 무슨 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 지금 봐봐요. 과학자들이 1분에서 1초를 빼는 음의 윤초 실행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여러분, 윤달이라는 말은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그 지구의 공전 속도 있잖아요. 공전 속도. 그러니까 지구가 1년 동안, 그렇죠? 태양 한 바퀴 도는데 365일, 정확하게 365일로 도는 게 아니라 365. 이렇게 365. 이렇게 조금 길어요. 365일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4년인가 4년이죠 4년에 한 번씩 그 윤달을 놓잖아요. 2월에 6월 29일까지 이렇게, 그쵸? 이렇게 놓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윤달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플러스잖아요, 그쵸? 하늘을 하라,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달에 1위를 껴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음의 윤초니까 뭐라 그럴까, 그 자전 속도에 맞춰서 1초를 빼거나,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1분 59초로 단축하는 게, 매 1분 59초로 단축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에서 한 번을, 그죠? 1초를 뭐 단축한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볼까요, 한번. 그래서 과학자들이 최근 지구의 빠른 자전 속도 때문에, 그러니까 자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1분 59초로 단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갑자기 빨라진, 갑자기 빨라져서 왜 빨라지는 거지, 그럼? 이것도 신기하네.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나,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구가 갑자기 빨라졌대요, 전 속도가. 그래서 그 맞추기 위해서 1분에서 1초를 빼는 음의 윤초 실행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호호. 보도에 따르면 1960년 기록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는 자전 속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작년 7월 19일 지구는 24시간보다 1.4602 마이크로 세컨드, 1,000분의 1초 빨리 자전을 마쳤다. 왜 그러지?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할 필요는 없는데, 그쵸? 협정 3개시에서 1초를 빼는 음의 윤초를 시행해야 한다. 1초. 매 1분마다 1초를 빼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매 1분마다 1초를 빼면 뭐야? 1시간에 벌써 1분이 빠지고, 그쵸? 그렇게 되는 거니까. 24시간 하루면 얼마야? 하루면 벌써 몇 분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24시간 중에 마이너스 1초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지구는 매일 한번 자전하는데 이에 걸리는 시간은 24시간이다. 지구 자전 기반의 시간 체계는 천문시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문의 어떤 그, 우리가, 해가 졌다가 떴다 이런 거, 그죠? 원자의 진동수가 일정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만든, 정교와 원자 시계로 만든 시간 체계는 원자시죠. 원자시. 그쵸. 그렇죠? 세슘 원자가 진동. 세슘 원자가 1초에 몇 번 진동하지? 뭐 10억 번 정도 진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걸 쪼개가지고, 그쵸? 시계가. 진동수에 맞춰서 하는 것을 원자시라고 하고, 천문시와 원자시를 합쳐서 보완한 시간체계가 협정세계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불규칙한 천문시와 정교와 원자시 오차가 0.9초 이상이 되면 국제지구자전좌표국은 윤초를 더하거나 빼서 2시간의 간격을 메우는 조치를 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하고 있었네, 윤초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그쵸? 그래서 지구 자전 속도가 느려져서 한 번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4시간에 0.9초를 더한 만큼 늘어나서 천문시가 길어지면,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협정 3개시 1초를 더하는 양의 윤초를 시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그거네, 여러분. 그 지금 이거 보면은 얘는 이거 뭐 처음 하는 일이 아니라, 그쵸? 지금 계속 해왔던 일이네요, 그쵸? 이것도 처음 알았네. 와, 재밌다.
하지만 1972년 협정세계시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적용된 윤초는 모두 양의 윤초다.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더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쵸? 음의 윤초가 실시된다. 여기에, 여기에 그거네. 굉장히 지금 의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1초를 빼면 정확한 시간 측정에 의존하는 다양한 곳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신중해야 한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그러니까 플러스 1초를 하는 거는 그쵸? 그거보다는 마이너스 1초를 하는 게 되게 그거보다 더 혼란을 줄 수 있구나. 그쵸?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더하는 거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윤달의 같은 거는 더해가지고 하나를 더하면 되지만, 그쵸? 뺀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쵸?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스케줄이라든지 여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 그쵸? 여러분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2012년 윤초가 추가돼서 서버가 중단되고 여러 웹사이트가 중단되고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실제로 많은 컴퓨터 네트워크들은 원자 시계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파장이 클 수도 있다. 그렇죠. 시간을 고려하는 모든 시스템, 예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교통이라든지, 그렇죠.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모든 그런 시스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발표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윤초 조정은 2023년에 개최되는 세계 전파통신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음의 윤초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음의 윤초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이제 대비를 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겠죠. 신기하다. 이런 거 있는 지 처음 알았네.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지롱. 예, 그렇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